수시 삼나무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.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삼나무를 인공조림을 많이 해서 지금 대부분의 산에는 이 삼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삼나무는 조기 생육을 하는 나무라 15년 정도 자라면 목재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또 뭐 합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다 뗄감이라든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징검다리 건널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삼나무가 발 미끄러지면 물 빠지신 분 계셨거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막습니다. 같은 여행객들이 지금 삼나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. 여기도 현재 지금 수맥이 지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우리 지하에는 수맥이 지나고 있습니다. 저 위는 수맥이 안 지나고 이 밑에 지금 도보로 걷는 길로 지나고 있습니다. 수맥이. 인공조림을 한 삼나무 숲이고 중간중간에 현재 삼나무를 빈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. 나무 크면은 나무 숲가죽이 일환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리고 나무 큰 나무는 이제 벌목을 해서 경제림으로 그러니까 합판이나 집 짓는 나무 목재용이나 뗄감으로 쓰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옆에는 배열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지금 삼나무숲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. 고기 있어? 자, 이것으로서 삼나무 숲길을 걷는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